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를레 군사연구소 오늘 첫 번째 밀폭 시간에 고정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주입니다. 얼마 만입니다? 2, 3일 만인 것 같은데. 몇 시간에 봤잖아. 아 그런가? 예. 언제 봤지 우리가? 아니 우리 일요일 날 봤으니까. 아, 월, 화, 수, 목, 4일 됐네. 새삼스럽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 아, 뭐 폭풍 성장하고 있는 또 군사연구소에 초대돼서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내가 그때 얘기했거든. 우리 분명히 그냥 일회성 게스트가 아니라 고정 게스트 나오겠습니다. 고정이죠. 고정 게스트. 아, 여기 아주 지분을 쳐받고 있을 겁니다. 샤를 선생님께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전파를 타는 방송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좀 자유로운 방송, 자유로운 활동성 방송. 좀 있는 반경 넓은 방송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거기서 좀 자유롭게 좀 뭔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초대가 됐는데 저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컨텐츠입니다. 폭망한 전쟁. 근데 오늘 진짜로 너무 나는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승리한 전쟁, 그것도 크게 승리한 전쟁. 예를 들면 뭐 한산 대첩, 노량 대첩, 뭐 행주 선성 대첩, 뭐 아무튼 이런 승리한 대첩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재미는 폭망한 밀터리에 있다는 거. 아주 그냥 사부작 밟아가지고 파헤쳐가지고 욕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박아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또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문쳤잖아요. 역전 가방에서. 그렇죠. 하필 역전 가방인데 태평양 전쟁을 해가지고 같은 주제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난 결코 지루하거나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사라는 것, 역사라는 것은 반복돼서 배울수록 재미있는 부분들을 더 심층적으로 캐치할 수 있다. 그 와중에 실패한 전쟁은 우리한테는 뼈 아픈 배움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것뿐만 아니라 세계에 실패한 것들을 밀터리 폭망을 배워가면서 우린 그러지 말자. 아,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우리가 그 역전다방에서 했는데 역전다방에서 말한 내용 중에 뭐 앞에 거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노모난 전투에 대해서 안 했다. 아, 그래서 나는 이 주제를 딱 받았을 때 이거 뭐야? 뭐 이거 줄임말이야? 노모난이 뭐야? 노란 몬스터 한 마리야? 아니 그냥 노모난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무슨 전투예요? 아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태평양 전쟁 직전에 일본군이 소련군한테 개망신을 당한. 아 그러면 아직 전장이 진주만으로 넘어가기 전? 그렇죠. 훨씬 전이죠. 훨씬 전. 그러니까 중일 전쟁 있고 나서 이제 1, 2년 후에 있었던 그런 전투였고 보통 노모난 전투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할인골 전투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본이 여기서 사실 개망신뿐만 아니라 개작살 났는데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교훈을 찾지 않았다는 거거든.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일어난 태평양 전쟁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밀폭 첫 시간 아닙니까? 네. 우리 허준 씨하고 밀폭 첫 시간 좀 의미 있는 거 하자. 그래서 제가 노모난 전투를 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 8월은 또 광복절이 또 있는 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좀 의미 있는 달이니까 아주 뭐 여기서 좀 우리가 뼈아프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망한 전투를 하는 반복하는 나라한테 우리가 졌어. 이걸 뼈아프게 우리가 반성하고 진 게 아니면 먹혔지. 사실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잖아. 싸웠나 어디서? 그래도 8월인데 진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 배워야 돼. 그렇죠. 배워서 남 줘? 우리 줘야지. 하나씩 배웁시다.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노모난으로 갑니까? 노모난 가기 전에 근데 노모난을 알려면 우리가 장고봉 전투라는 걸 조금 알아야 돼요. 장고봉? 왜냐면 이 장고봉 전투가 노모난 전투의 불씨였거든. 이게 장고봉이 어디냐면 지금의 북한, 중국, 러시아 그 접경지대야. 야, 이거면은 북한도 쪽이네. 함경북도 이쪽이야. 요거야. 조선, 만주, 소련 딱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예요. 두만강하고 맞은편에 있는 뭐 조그만 뭐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머리 끝자락하고 만주하고 소련 여기 여기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장군봉이라고 제일 높은 800m짜리 공무리가 하나 있었고 그 옆에 뭐 사초봉 그다음에 뭐 장고봉 이렇게 있었는데. 아. 이게 얘네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국경선이 애매한 데 있는 애들은 다 여기가 우리 거라고 생각해. 얘네도 다 그랬어. 소련도 자기 거라고 생각했고 일본도 자기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핵심적이네요. 아 천... 근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핵심적이냐? 그래? 천혜의 요새 같은 느낌. 아니 왜냐면 지금 봐요. 호수가 있고 강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방어하기 좋잖아. 그래서 사실 거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뭐 전략적 핵심지라고 볼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안 와서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대. 전략적 핵심지였으면 가서 점령을 했겠지. 근데 일본군이나 소련군이나 괜히 저기 뭐 우리 거 같긴 한데 괜히 가서 조금 서로를 자극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저기다 군대는 보내지 말자 그랬대. 아, 근데 우리 거야. 아, 근데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어. 그랬는데 38년 7월이었어요. 1937년. 소련군이 장고봉 정산에 올라왔어. 일본군 대본용 참모본부에서도 이제 이걸 소식을 받았어요. 그 대본서. 그래서 야 일단 그래도 얘네가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좀 기다리면 내려가겠지라고 했어. 근데 우리 호준 씨 알잖아. 일본 관동군 어떻습니까? 아 관동군 호전적이지. 아. 아주 그냥 뭐 일단 뭐 쏘고 얘, 보지. 얘네는 일단 헤드쿼터 말을 안 듣기로 유명. 안 들어 안 들어. 관동군이 제일 탑티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대본형이 뭐가 없어. 없죠. 근데 이 관동군은 이게 못마땅한 거지. 그래서 관동군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명백한 이거 도발이니까 우리 야 대본형 가만히 우리가 해결한다. 어. 어? 그러니까 대본형이 뭐라고 야 일단 외교 교섭을 해야 돼. 가만히 있어. 왜 그래? 야 지금 헤드쿼터 나야? 하지마 그랬어. 근데 7월에 소련군이 장고봉 정상에 진지를 구축해요. 오. 그래서 이 관동군 헌병대가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했거든. 오. 소련군 쏴버렸어. 오! 쏘게 나왔네. 죽었어. 잘 쏘네? 어. 헌병이 골로 갔어. 거기 잘 쏘네. 이렇게 돼서 사람이 죽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달라지죠. 이거는 우리 군, 현재 정규군이 당한 거니까. 그래서 외교 협상이 결렬이 돼요. 아. 여기서. 대본영이 가서 외교 협상, 대본영이 이제 외교관들 파견해서 외교 협상 하는데 이 결렬이 돼버려요. 그래서 대본영 참모부가 7월 16일에 뭐냐면은 함경북도에 주둔한 제 19사단한테 두만강 일대로 집결을 하라 그래요. 야, 일단은. 그래서 일단 공격태세를 갖춘 데 공격을 하지 말라 그래. 근데 공격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공격하지 말라 그랬지. 안 듣지, 안 듣지. 20일 밤에 여기 도착한 19인 관동군 소속인데 우린 간다. 우린 간다.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면 내가 부하들한테 어떻게 되냐. 근데 이래. 19사단 사단장은 대본영하고 좀 연줄이 있었거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야, 하지 말란다. 어? 이러고 있었는데 그 밑에 75연대라고 있었거든. 그때 삿도 대좌라는 놈이 있어. 대좌하면은 어느 정도?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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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삿도 대좌가 저 사단장님 그냥 돌아가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래, 뭐, 야, 난, 뭐, 난 못 들었다. 난 못 들었다. 나는 오늘 피곤해서 좀 6시에 잔 걸로 이렇게 딱 됐어요. 그렇게 해서 사토가 일단 중간에 있는 제일 큰 장군봉으로 올라가요. 90명 배치시키고 옆에 사초봉에 일단 30명 배치놓고 이제 장고봉에 있는 소련군을 보는 거지. 아, 소련군은 장고봉에만 진지를 구축했고 몰래 밤을 틈타서 장군봉으로 올라갔구나. 자, 근데 소련이 이걸 보고 가만히 안 있어서 29일날 2개 대대를 편해서 사초봉 쪽으로도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삿도 대자가 사단장한테 전화 와서 지금 얘네 소련군은 뭐 있다. 사초봉이 얼마 없는데 몇 명? 30명밖에 없다. 근데 저 2개 대대 온다. 그리고 분명히 또 더 징원부대 또 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자. 여기서 지금 내가 간다. 그러면서 야 뭐라고? 너 공격한다고 전화를 딱 끊어요. 그리고 자기 예하부대 2개 중대를 올려보내서 공격을 시작해요. 그러면 약간 소련군 2개 대대는 약간 샌드위치네. 그러니까 이제 소련군도 근데 주변에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병하고 전차를 보냈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본군 또 그게 있잖아. 야습. 야습으로 장고봉을 올라갔다. 그래서 딱 가서 근데 이런 게 있어. 일본군의 저기 뭐야 교리 중에 하나가 야습할 때는 사격 금지다. 아, 안 들키고 올라가야 되니까. 아니 총은 왜 가져가 그럼? 혹시 모르니까. 혹시 방어할 때는 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점령을 한 다음에 방어할 때는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습 딱 하기 전에 앞에 칼 딱 꽂고 반자리 도착했게 한 거예요. 돌격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원래 소련군은 장고봉에 있었고, 그렇죠. 일본군 두 개가 나눠져서 장군봉과 그 옆에 사초봉으로 올라갔는데, 소련이 사초봉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본대가 장고봉으로 그렇지. 치고 올라가는 거야. 이게 중대가. 이게 중대가.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우리가 가슴으로 전투 역사 바라보면 안 돼요. 머리로 바라봐야지. 그렇지. 진짜 관동군이 잘 싸우는 군대. 그렇지. 네. 실전경험 많잖아. 네. 31년부터. 그래가지고 얘네가 장고봉을 점령을 해요. 야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련군이 밀려났잖아. 어. 체면이 상하는 거죠. 어. 바로 다음날 8월 1일부터 전차를 포함한 3천 명을 밀어넣어요. 와. 근데 문제가 있다. 어. 왜냐면 이게 보물이잖아. 네. 보물이잖아. 전차가 못 가고 길이 협소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한 군데만 와야 되고 더군다나 그 전날에 비가 왔어. 아, 전차 이거 쥐약이지. 그러니까 진창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련군이 가서 고전을 해요. 그러니까 전차 활용도 안 되고 오로지 정면 공격만 하다가 일본군한테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야, 그래서 약간 좀 가슴 아픈데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두만강 반대편의 조선 땅을 폭격을 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또 라운드라냐? 아니 아 물론 이제 그 일본이 그때 당시에는 조선을 점령한 상태긴 한데 왜 장고봉 털렸는데 왜 와서 조선인을 공격해? 그러니까 뭐 철도를 폭격한다는 의미였는데 하여튼 그 민간인도 폭격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마을이 다 폭격을 마을에다가 에이.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얘네가. 에이 이거 삐처리 한번 해줘. 자 근데 그러니까 전황이 위급해졌잖아. 소련군은 계속 소련군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소련군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의 19사단은 야 지금 정전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자라고 그래서 버텼어. 그래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잘 이런 거 있잖아. 기세 믿으지 마. 이랬다가 이쪽에서 한 몇천 명 보내고 저쪽에서 몇천 명 보내고 이제 만 명 단위로 갈 것 같아. 이거는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면 확전에 대해서는 좀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래서 야 이게 확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8월 11일에 모스크바에서 정전 협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투를 중지하기로 해요. 이 11일 정오로 해서. 누구 거야? 근데 이렇게 됐다. 소련군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가 지금 점령한 데서 1km 밖으로 물러나라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소련군이 점령한 데는 다 인정. 오. 이거를 일본이 받아들여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단 전투가 일단락이 됐는데 이제 쌍방 피해가 한 2만, 그러니까 쌍방에서 한 2만 명 동원. 이건 굉장해. 일본군 전사가 526명, 부상이 914명, 오. 소련군 전사 236명, 부상 611명, 전차가 96량이 파괴됐고 비행기가 3대가 떨어졌어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전투네. 그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군한테 정말 많은 문제가 노출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손 씨 생각하게. 말은 안 들어. 아니 대본이 형이라는 지휘부의 말은 안 들어. 그 다음에 이게 있다. 말을 안 듣고 하잖아. 근데 피해가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책임져야지. 책임을 안 져. 이걸 피해를 축소하고 숨기기 급급해요. 아니, 지들 잘하는 짓 있잖아. 뭐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아, 그거 안 해. 절대 관, 그거 알아? 우리 세상 최강의 부대 반동군이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 이거야. 아니, 했잖아. 아니, 했잖아요. 아니, 지금 소련군한테 뺏겼잖아. 근데 뭐, 근데 안 했대? 그 다음에 한동안 전사자한테, 전사자 가족들한테 전사자 통지도 안 줬어요. 예전에 진짜 어이없지만 정말로 이런 주장을 한 형이 있었어요. 만약에 바람을 피다 걸렸어. 진짜로 현장에서 걸렸어. 용코로 걸렸어.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되는 행동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이냐? 일단 도망을 가래. 일단 도망을 가래. 소나긴 피하고 보자. 그냥 도망가는 거야. 일단 도망가. 그리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래. 저녁 때? 그리고 나서 맞아 죽을 텐데. 들어와. 당신 뭐야? 이렇게 하면 왜 이래? 왜 화가 났어 당신? 아니 진짜로 정말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아예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었다 아예 그 사람 나 아니야 아니 듣다 보면 사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을 땐 이렇게 하는 게 정신 승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얘네들도 그렇게 되면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이거 왜 소련군이 고전했다고 그랬잖아. 그 지형적 문제 때문에 고전했거든. 근데 일본군 이걸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생겼냐. 야, 저 소련 애들 별거 아니다. 전차 전차 오라 그래. 전차 화염병 던져 왜 화염병 던지니까 불타더래 진짜. 왜냐하면 그때 전차가 당시, 불타요. 왜냐하면 당시 소련군 전차가 T-26인데 이게 가솔린 엔진이었거든요. 근데 과열이 심했다고. 그래서 톡만 해도 확 깼다. 그리고 장갑도 워낙 얇고. 그래서 화염병을 전차에 던지는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일본군들 그때부터 야 전차의 최고의 무기는 화염병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그 저희 하고 있는 역전다방 쪽에서도 아니 그래 폭탄 돌격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화염병은 뭐지 그랬는데 아 가솔린 엔진이 과열되니 화염병을 던져서 폭파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소련제 당시 경전차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었거든. 아무튼 그 이후에
소련군이 아무래도 승리했잖아. 여기 승리를 이 소련군에 이제 폴카 춤추는 거 있잖아, 이렇게. 어, 그래 앉았다 일어났다. 어, 앉았다 일어나는 거 춤추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도 여기 이제 소련군 승전 기념비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그 지역에 아, 예, 장군봉 있는데 예,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 그럼 잠깐만 여기서요. 네. 사실은 네. 여기서의 실책은 사실 크게 보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 지휘 체계 통제 불능. 아 이거예요? 지휘 체계 통제 불능. 그다음에 상대를 얕보고 생각을 해봐요. 전차에다 화염병을 던져야 되는 건 뭐야? 내가 박찬호야? 아니잖아. 그럼 뭐야? 10m까지 가야 돼. 아, 나도 죽는다라는 존재. 자, 여기서 일본군의 실수가 뭐냐면 그 화염병을 전차에 던지기 위해서 몇 명이 갈려나갔나라는 생각을 안 해. 아, 그러니까 전차 피해가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갈려나간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 보병들이 적 전차를 200대 작살냈다.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물론 교환비로 따졌을 때 전차 한 대당 보병 몇 명 이러면 교환비로는 굉장히 뭐 훌륭할 수 있지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교환비가 100배, 1000배 뛰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무한정한 인적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문제거든. 더군다나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더군다나 훈련된 병력이라면 이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이 관동군 한 부대 쓸려 나가면 그렇죠. 다음번 부대가 관동군만큼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 장고봉 전투 이후에 일본군은 좀 소련군을 좀 경멸했고 소련군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어, 협상에선 이겼지만 전투에서는 화난 상황이네. 그러니까 되게 화났지. 그러니까 막 승전 기념비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제대로 본 때를 못 보여줬다. 너한테는 걸려라. 해. 걸리기만 걸려. 하여튼 내가 딱 기다리고 있어. 두고 보자는 사람이 안 무섭긴 한데. 근데 그럼 얘기로 돌아와서 노모나는 그럼 소련에 있는 땅이에요? 아 노모나는 이게 어딨냐면 이제 그 이듬해 이제 일어난 전투인데 소련하고 일본 관동군 세력이 이제 대립했던 데가 또 있어요. 몽골 만주의 이제 몽골 쪽이요. 그러니까 이게 내몽골 자치구 있었던데. 아 그러니까 조선을 넘어 중국이 있고 그 위에 몽골이 있는데 그렇죠. 소련은 여기를 다 감고 있게. 예, 그러니까 만주하고 몽골이 국경지대 애매한데 더군다나 그때 외몽골은 이제 소련 편이었거든. 소련을 지원해주고 있었거든. 애매한 초원지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원지대니까 또 국경선 긋기도 애매하잖아, 사실. 그 초원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일본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영유권 문제가 이제 발생했어요, 일본하고. 근데 당시 일본은 육군이 이제 영국하고 미국을 가상적으로 설정하려는 상태야, 1939년이면. 근데 관동군은 생각이 달랐어. 관동군은. 얘네만 맨날 달라. 우리의 최대적은 소련이다. 그렇지 관동군 그렇지 영미 귀축다이가 뭐냐 걔네는 필요 없고 우리 관동군은 소련군이다 소련군이 적이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중국에 딱 와서 자리 잡고 그러니까 만주 쪽에서 자리 잡고 중국은 상대가 안 되니까 일단 그리고 거기서 미국군하고 뭐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안 오니까 안 보여. 지금 내 눈앞에 가장 센 거는 저 위에 소련군 소련군이죠. 그렇죠. 근데 1939년 5월에 이 외몽고군이 노모난을 가로질러 가지고 하라강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뭐 이걸 보통 하라강 전투라고도 하는데 하라강을 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사실상 하라강이 이제 국경선 역할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동군 입장에서 어때요? 아 이 새끼들 영토 침입이다. 이게 불법이다. 월경이다. 그래서 교전을 했어요. 그 기병대하고 교전을 했다. 근데 외몽고하고 소련군하고는 저게 뭐 상호 원조 조약이 있었거든. 근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소련군이 그 주변에다 부대를 배치해 놓고 있어. 그러니까 벼르고 있었던 걸 요거다 하고 노렸구나. 야 고 했단 말이야. 고 했단 말이야. 러시아가 고하라고 해? 렛츠고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때 이제 노모난 전투로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노모난 전투 1차 전투가 있어요. 1차 전투가 뭐냐면 이제 1차 전투는 연대급끼리 붙었어. 연대급 이제 가볍게 붙었는데 전차 투입은 없었어요. 대신 이제 소련군은 차량화 부대인데 걔네들은 저격여단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자동화 저격대대가 갔어요. 그러니까 자동화 저격대대가 이제 장갑차하고 자주포하고 갔다고 일단 전차는 없이 딱 갔는데 일본군도 왔지. 근데 일본군은 기갑 차량이 뭐였냐? 94식 경장갑차 딸랑 한 대 왔어. 한 대? 한 대. 딱 한 대 왔어. 자, 저것도 화염병 던지면 돼. 근데 소련군이 선제 폭격을 했단 말이야. 벌써 시원하게 시작했나. 그러니까 막 선제 폭격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장갑차가 무서워. 못 가겠어. 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소련군 장갑차가 나타났어요. 자주포도 아니고 장갑차예요. 장갑차가 포를 쐈더니 작살이 나네. 전차가? 그래서 끝났어요. 한 대 왔는데?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일본군 보병이잖아요. 보니까 장갑 차고 자주포가 온단 말이야. 어. 근데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화염병 있지. 또 화염병하고 술탄. 그다음에 이제 건빵 폭탄이라고 하나 만들어요. 건빵 폭탄. 이게 뭐냐면 작대기 끝에다가 이렇게 폭약을 달아놓은 거야. 아 옛날에 망치 그 술탄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 발 밑에 이걸 깐다고? 아 진짜 인명 엄청 경시한다. 소련이나 일본이나 인명 경시는 진짜 비슷하다. 근데 내가 지휘관이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후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야. 천이 싸서 돌격이야 무조건. 그럼 또 화염병 들고 가는 거야. 아 이때 오블리스 노블리주를 해가지고 먼저 대죠. 먼저 더죠. 근데 이 짓을 이틀 동안이나 해요. 계속 관리 나가는 거야. 그럼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국 지휘관을 포함해서 병력의 70%가 전사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 너무 멍청아. 기계화 아까 뭐 전차 부대까지는 아니지만 기계화 부대가 와서 갈기고 있는데 그걸 저 바퀴 밑에 이 건빵 폭탄을 깔아야지 하고 달려가는데. 이때부터 정신이 나갔었네. 네. 자, 그래서 이제 1차는 작살이 났잖아. 네. 1번이 2만 명 갔는데 한 3, 4천 명 왔던데. 이런 거 있죠. 졌어? 진짜 졌어? 이런 거 있죠. 야, 안 돼. 야, 뭐야 우리 세계 최강의 관동군이. 그래서 여기다가 23사단하고 7사단이 났다. 7사단에 동원 가능한 전차를 다 보내요, 여기서. 아, 여기서는 전차를 많이 보내네요. 이게 전차 연대가 있었다고. 다 가요. 야, 근데 100대가 안 돼. 다 100대가 안 돼. 당시 관동군이 가지고 있던 전차가 80구식 전차하고 95식 경정차였는데 이게 사실 시대에 되게 뒤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게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네. 귀중한 전차 승무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차 연대 한 작전 참모가 딱 보니까 이런 거야. 소련군은 지금 전차가 500대야. 근데 지금 우리가 100대인데 성능은 짭도 안 돼. 나가면 죽는 거잖아. 참모가 하나 말려요. 안 된다. 일단 후퇴된다. 너는 황군 정신이 없다고 막 그거 받았어요. 얘가 권총 자살하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거 분명히 저기 나가는 병사들 다 죽는다. 내 알토랑 같은 저 전차부대 100명의 전차부대 그 100대의 전차부대 타고 있는 모든 저 병력 다 죽을 건데 책임지고 난 죽겠다.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가끔 정신이 괜찮은 사람이 일본군이라고 다 방어했어. 그다음에 나름 이제 소련군하고 이제 하겠다고 이제 중포를 모아요. 150mm 딸랑 8문, 105mm 딸랑 16문. 나머지는 어떤 대포냐면은 이런 대포 있죠. 이거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것 같은데 산포라고 해가지고 아 산포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제 해요. 그래서 한 80문 갖다 놨어. 야 이제 그냥 로스케 새끼들 오면 나 우리가 다 쏴 잡겠다. 근데 소련군은 한 600문 가요. 이때도 대본영이 해. 야 확전하면 안 되니까 일단 전투를 멈추라고. 어떻게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소련군 후방기지에 공습한다고 비행기까지 보내고 육삼부대를 전진시켜요. 완전 전진시켜버린다고. 여기서 나온 게 그거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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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때 이제 보내요. 전차부대까지 보냈어. 그때 맨 처음 몽골 애들이 넘었던 그 강이 있죠. 네. 거기까지 딱 가서 강 연안까지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죠. 끝내야지. 강 넘어. 아 공병대 부교 설치 도와 우리 바로 들어간다. 아 끔찍하다. 이게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넘어가면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무슨 부대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공병대 간다고 정찰 없이 그냥 가요. 그냥 가. 얘네들한테 진짜 준비만 제대로 했으면 그지? 이런 애들한테 안 밀렸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자마자 소련군 기계부대한테 포위가 돼요 또. 근데 또 여기서 또 후퇴 안 하고 했어. 근데 얘네가 일본군이 무려 1200개의 화염병을 가져갔어. 전차는 600대밖에 안 돼. 야포는 600대 막 600문밖에 안 되는데 화염병은 1200개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소련군 전차들이 몰려오는데 화염병을 던진 거야. 무려 300대의 소련군 전차를 불태워요. 어떻게 보면 소련군도 대단해. 아, 나 진짜 어처구니없다. 소련군도 대단한 애들이야. 소련군이 근데 아니 이때 당시면은 그래도 꽤 현대화된 사단들인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근데 바로 얼마 전에 소련군이 대숙청이 있었잖아. 아, 지휘부 대숙청. 그러니까
당성이 충심한 애들한테 임재 없는 계급장을 나눠줬다고. 대대장, 중대장까지 급까지도 싹 다 그냥. 그러니까. 네, 처음에 알았지. 더 문제가 뭐냐, 이때 소련군 총사령관이 주코프야. 그 유명한 주코프. 주코프야. 인자, 영원한 인자. 근데 아무리 주코프는 뭐해. 아무리 주코프는 뭐해. 밑에 있는 일선 지휘관들이 다 전렬한 작전을 하는데. 아, 근데 아무튼 일본군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선전을 했어요. 근데 그러네. 또 전차가 또 몰려오니까 일본군이 어떻게 했느냐. 총에다 총검 꽂고 전차 관측장 있지. 관측창 올라가서 관측창을 찍어라. 관측창 안에다 총검 쑤셔넣어라. 뚜껑 열고 총검 쑤셔넣고. 전차 안에 이렇게 후비라고? 후비라고. 아, 나 진짜. 와, 이, 와, 그래? 와. 근데 이거, 이 그림은 진짜 극적인 그림이지. 이렇게 했겠어요. 올라가기 전에 다 총 맞지. 거의 전멸해요. 아. 그래서 잔존 병력이 후퇴를 한다고. 다시 강을 건너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병대 새끼들이 겁이 나가서 다리를 폭파하고 먼저 도망가 버려, 일본. 그러니까 잔존 부대가 도착했어. 근데 공병 애들이 지금 다리를 폭파하고 도망갔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못 넘어가죠. 내가 지휘관이라면, 야! 얘네 다 완전 군장하고 있어. 군장 풀고 헤엄쳐서 건너자. 일본군 지휘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단 하나의 군 장비도 손실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천황폐하가 내린 장비다 이거야. 아, 미친놈 또. 아휴, 나 진짜. 아니 근데 좋아. 참 다행이야. 이렇게 갈려나가서. 그래서 얘네가 완전 군장을 한 채로 물에 뛰어들어요. 소련군 전차가 오니까. 근데 소련군 전차가 딱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물에 뛰어들었거든. 근데 소련군 전차 지휘관이 있다고 그래. 쏘지마. 쏘지마. 가라앉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보고 있었거든. 아니야, 그러니까 전원 익사합니다. 당연하지. 완전 군장을 메고 어떻게 수영을 해? 이거는 뭐 우리나라 그 요즘 뭐 하는 거 뭐야 그거? 뭐 강철부대. SS가 또 한대. SS고 이거 완전 군장하고 수영을 해봐. 이거 수영을 어떻게 해? 자, 아무튼 이제는 어떤 차례예요? 소련군이. 야, 일본 이것도 별거 아닌데. 야, 쟤네가 강 넘어왔는데 우리라고 못 넘나? 공병대 고. 제2의 로이드는 들어가네. 깔아요. 그리고 바로 전차 2개 여단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다가 600대 중에 300대는 갈렸지만 이때 당시 이제 소련군 전차가 BT-5하고 BT-7이라는 전차인데 근데 제법 전차야. 제법 일본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아니 근데 얘네도 이게 장갑이 얇어. 얇어. 근데 이제 소련군 전차가 오니까 일본군도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맞짱을 뜨자. 맞짱을 뜬다고 여기서. 근데 일본군은 나름 자신이 있었다고. 왜? 우리는 중일전쟁 때부터 실전 경험이 있다. 쟤네 600대 중에 300대를 화염병으로 보냈어. 그렇지. 전차 100대면 싸그립니다. 끝! 빠르. 야.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일본군 전차와 소련군 전차의 비교표예요. 자, 일단 주포 보겠습니다. 80-90 중전차 56mm 유탄포예요. 자, 근데 100m에서 장갑 관통 못하고요. 1000m에서도 장갑 관통 못합니다. 아, 빵이구나. 네, 빵. 우리 어렸을 때 네. 비비탄 총 갖고 신문지 몇 장 뚫라 하거든. 네. 근데 안 뚫린다는 거잖아요. 자, 연거리에서 8mm 정도 뚫을 수 있어요. 연거리라면 이게 대구 쐈을 때? 네, 대구 쐈을 때. 대구 쐈을 때 8mm를 뚫는다고요? 네. 10mm가 1cm잖아. 그렇죠. 8mm를 뚫는다고? 네, 네. 철판을 뚫는 거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포야?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병 직원용 유탄포예요. 아, 그러니까 펑, 그래서 수류탄 쏘는 그렇죠.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40mm 유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일본군이 95식 경정차는 그래도 37mm 대전차포가 있었는데 100m에서 50mm야. 1000m에서 20mm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련군의 장갑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군 BT-5는 전면 장갑 23mm, BT-7은 전면 장갑 22mm. 그러니까 일본군 95식 전차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얘는 또 장담이 못해. 그한 100m에는 가야만 되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소련군 전차에 달려있던 포가 45mm 포예요. 얘네는 관통력이 훨씬 좋았다고. 100m에 가면 어차피 죽잖아. 100m에서 70mm 뚫을 수 있어. 아, 이거는 뭐 그냥 뚫고 지나가겠네. 포가. 맞아요. 관통했었어. 그러면 일본 전차가 나란히 서 있으면 네. 버버벙 하고 뚫고. 일본 전차가 하나. 일본 전차 그때 그 지휘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일본식의 특유의 방어 전력이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뚫고 들어가니까. 어차피 승무원은 한 명밖에 안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포에 맞은 애만 죽어. 그렇지. 안 맞으면 뚫고 나가. 그렇지. 뭐, 그거 또 가는 거야? 그렇지. 아, 그럼 구멍이 뚫린 채로 가는 거야? 그렇죠. 허다해요. 허다했어요. 진짜 허다했어요. 농담 아니에요. 차라리 앞에서 터지는 것보다 그게 희생이 적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죠. 일본군, 자, 100m 앞까지만 와라! 라고 했지. 근데 소련군 전차는 45mm인데 1000m에서 38mm를 관통해요.
그럼 저 밑에서 쏘면 끝나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군 전차 장갑 두께가 한 17mm 정도 되거든요. 38mm면 얘기를 다 했잖아요. 2000m에서 쏴도 그렇죠. 그건... 3km 밖에서 쏘는데 뚫고 들어갔다. 아, 그럼 일본군 입장에서 야, 우린 100m 앞을 가야 되는데 3km 밖에서 쏘기 시작하면 이거 예전에 이스라엘 중동전 할 때 그렇죠. 이집트보다 이스라엘의 사정거리가 길니까 네. 오기 전에 팡! 팡! 그래서 저격한 거랑 그렇죠. 몇 배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아까 허준 씨가 했던 말 그대로 지금 국제조사단이 한번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소련군 전차들은 불탔는데 대부분의 일본군 전차들은 마치 벌집 뚫린 것 같이 뚫려 있더라. 그러니까 엔진을 뚫지 않는 이상 캐터필터나 엔진을 뚫고 가지 않는 이상은 안성 계속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본군 같은 경우는 수송수단이 안 좋잖아요. 연료 보급이 안 되는 거야 전차. 그러니까 뭐야 전차 한 부대 내보낼 연료만큼 오면 그 부대만 내보내고 기다렸다가 또 오면 그 부대만 내보내. 그러니까 축차 투입이 되겠죠. 전차란 건 뭐예요? 집단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축차 투입을 해보니까 다 나가는 대로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그럼 축차펑이지. 축차펑. 그다음에 이제 소련군이 뭘 썼냐면은 대전차장의 말로 피아노선을 써요. 전차가 피아노선에 막혀요? 예를 들어서 독일군 전차같이 육중한 전차에는 안 먹히는데 일단 피아노선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더군다나 일본군이 야간에 많이 갔거든. 야간엔 더 안 보일 거 아니야. 딱 가다가 피아노선에 딱 걸려요. 그럼 단순한 철사가 아니야. 피아노선은 한 번 이게 그렇죠. 도르래 같이 막 해요. 그다음에 실타래 같이 하다가 이게 안에서 녹아서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전차 기동이 불능이 돼요. 캐터필터가 처음에 먹었을 때는 그냥 투둑투둑 끊고 가지만 계속 먹히면서 이게 갈리면서 얘네가 뜨거워지니까 녹아가지고 그렇죠. 딱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엔진 마력수도 안 좋으니까 이게 그냥 주저앉아요. 소련이 이런 작전도 잘 썼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교전에서 관동군의 전차가 40%가 날아가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전차대가 사실상 괴멸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소련군 전차가 온단 말이야. 근데 관동군이 무슨 조치를 내리냐면 나머지 전차들마저 소진시킬 수 없다. 나머지 전차는 후방으로 빼. 그럼 무슨 얘기야? 뭐가 남아있죠? 보병이 남죠. 보병으로 적 전차 상대. 왜? 우리는 화염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화염병 만물론. 환무쇠. 그러면서 이런 거야. 또 소련군이 야 너희는 화염병만 던지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대전차 무기를 가져왔다. 대전차 지뢰 딱 주는 거야. 자 그럼 대전차 지뢰를 묻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그 초원이고 뭐 이제 집안이 황야야, 그러니까 집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 묻어봤자 이게 아 대전차가 밟으면 터지지 않고 푹 들어가고 그냥 가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런 데는 뭐 해야 되냐? 밑에 철 나무 판자뜨기 깔고 위에다 하면 되거든. 이걸 몰랐어 일본. 아 몰랐어? 왜 모르지? 뭐, 그러니까 이걸 몰랐어요.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해도 밟아서 푹 꺼져버리면 밑에 꺼지지 않게 지지대를 놓고 올리면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생각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서 그런가? 하여튼 그 기본적인 것도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대전차 지뢰 끝에다 이제 막 작대기를 달아서 예전 건방 아까 건방 폭탄 거 이렇게 넣자.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래. 야 가슴에 안고 밑으로 들어가라.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밑으로 가서 이렇게 신관 땡겨버려. 이게 가장 확실하다. 러시아도. 인명경시 사상이 분명히 좀 있지만은 와 일본도 심각해. 아 심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숱한 병력이 갈려요. 그 다음에 아까 그 BT하고 BT5가 BT7 소련군 전차가 가솔린 얘네도 가솔린 그거였기 때문에 과열이 쉬웠거든. 그러니까 자꾸 화염병에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BT7M이란 전차를 보내요. 이거는 디젤 엔진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화염병도 안 통해. 근데 이 BT7 계열 전차가 이상하게 바깥에서 뚜껑 열기가 쉬웠대. 안에서 못 잠고? 안에서 잘 안 잠기는 거 있잖아. 조그만 뭐 이런 거 하나서 툭 하면 이렇게 툭 열면 있는다. 경첩으로 이렇게 닫으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열면 열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야? 대전차 총검수를 다시 한다. 올라가서 뚜껑 열고 찔러라. 이게 바로 그 장면이야. 참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많은 소련군 전차가 피해를 입는데 또 한 번 말 거. 얼마나 많은 일본 병사가 이 짓을 하다가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이 말도 안 되는 희생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소련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게 진짜 사람 많이 갈려 나가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동부전선에서 그 이 세계대전 때. 근데 보면 얘네들은 발전한다.
그잖아. 얘네들은 분명히 발전해. 그게 독일 예전 독일군이 됐잖아. 소련군하고 계속 싸움을 하면서 이 새끼들 정말 빨리 배운다. 나 이렇게 빨리 배운 애들 처음 봤다라고. 근데 일본은 갈아 넣는데 안 발전해. 안 발전. 그것도 재주야. 그것도 재주야. 어, 신기하네. 얘네. 이제 전쟁이 전투가 막바지가 됐어요. 이미 관동군은 2개 사단이 녹아 없어졌어요. 근데 소련군 또 주특기가 포병이냐. 포병으로 붙었어. 한번 포병 붙었는데 일본군이 만발을 가지고 있었던 포병 그 포탄을 하루 만에 다 쐈어요. 와, 엄청났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쏠 포탄이었어. 하루 없지. 만에. 없지. 그러니까 하루 만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포탄 재고의 70%를 다 쏘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끔씩 쏴요. 한 문당 한 20발씩 쏴.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한 발 쏘면 소련군은 100발을 쏘았단 말이에요. 소련군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병 화력에 또 일본군이 갈려나가고 근처도 못 가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또 여기가 초원 평원이잖아요. 이게 초원이라는 게 묘하대요. 육안으로도 잘만 보면 10km 밖에서도 사람이 보이는데 초원에서. 몽골인들이 지나가는 거 아니었어? 보통 사람도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운신 못하는 거야. 낮에 얼쩡얼쩡한 내가 포병한테 맞아주니까. 그러니까 야습하다가 또 맞아죽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부대 단위로 축차 투입했다가 계속 갈려나가는 거예요. 낮에 워낙 먼 거리에서 더 이상 다가가면 폭약을 맞으니까 굉장히 머리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야습한다고 이 거리를 좁힌다고 가다가는 그 거리 오다가 다 녹아버리는 그러니까 소련군 전차 놀고 있지 않고 소련군도 보병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 아무튼 여기서 완전히 일본군이 박살이 납니다. 개작살이 나고요. 전투가 8월 22일 근데 전투가 사실 계속 하고 있는데 8월 22일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돼요. 독일하고 소련하고. 소련은 뭐 이거 날개 달았네. 독일 입장에서도 둘 다 친구인데 이제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좀 그래. 그래서 야 좀 안 싸우면 안 될까? 아 독일이 중재 나서요? 네, 네. 그러니까 독일도 한마디 하고 그리고 소련하고 일본 입장에서 야 지금 우리가 독일하고 얘는 동맹이고 얘는 불가침했으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도 좀 이상하다 라고 해서 흐지부지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종전을 하자 이렇게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국경선 간의 문제를 매듭 짓자 했는데 소련군이 그래. 우리 요구대로 하든가 아니면 지금부터 또 다시 한번 시작하든가. 아. 일본군이 오케이.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충분히 밀고 내려올 수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소련의 뭐 영원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부동항. 아래쪽까지 내려올 수 있었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 여기서 그만. 왜냐하면 소련도 이제 폴란드를 먹고 그다음 어딜까 뭐 이런 거 뭐 유럽을 노렸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선선보다는 서부 전선이 중요했구나. 아무튼 이 전투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련군은 270여 대 차량을 손실했어요. 기갑 차량을 손실했고 15,000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군은 전사자만 추정치가 35,000 정도. 그다음에 근데 전사를 5만으로 보는 쪽도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전사자는 그냥 전사자만 통계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직접 전투 중에 부상을 입어서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병 걸려서 죽거나 이런 걸 빼버렸거든. 아. 그러니까 전병사를 뺐기 때문에 전병사까지 합평한 한 5만 정도. 그리고 일본군은 23사단하고 7사단을 투입했는데 각각 75%, 80%라는 사실상 전멸에 전멸이 전멸. 전멸이죠. 사실 3분의 1의 병사만 죽더라도 이건 괴멸적 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70%. 근데 소련군도 전차 270대를 잃었으면 상당히 많이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대단한 게 그거라니까. 의외로 일본군이 이 와중에 잘 싸웠네.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만큼 전투 능력이 그때, 뛰어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련군의 실수 중에 하나가 보전 합동 작전을 안 했어요. 전차를 단독 투입했다고. 여기서 소련군이 깨달아요. 주코프가 깨달은다고. 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보병은 같이 가야 된다. 포격 날리고 전차 가고 보격 보병 쫓아가고 그렇죠. 이랬으면은 뭐 그냥 파죽지세로 다 밀어붙였겠다. 그래서 소련군이 나중에 독일하고 전쟁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뭘 요구하냐면 딴 것도 보내지만 장갑차고 트럭부터 보내라고. 보병실로. 보병실로서 같이 보내라고. 한마디로 이 노무난 전투가 소련군 입장에서는 독일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귀중한 시금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정말 뭐 밀리터리에 정통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은 노먼한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노란 몬스터 한 마리잖아요. 이거 진짜 정말 여기서 배우는 게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러시아가 일본한테 한번 작살이 났었잖아. 러일 전쟁에서. 그렇지. 네. 러일 전쟁의 패배에 그동안 악몽에 시달렸거든. 그거를 깨끗하게 씁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는 안 돼. 근데 사실 러일 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만주는 건 일본 아니었어요? 그렇죠. 갈려나간 건 일본이었는데. 근데 이게 무엇보다도 자신감의 회복이었대요. 소련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아시죠? 있죠. 대단히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아버지가 노무란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래서 살아 돌아와서 되게 그 참담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대요. 우리 허준 씨 목소리로 한번 해주시죠. 노무나는 일본인의 비근대적인 전쟁관, 세계관이 소비에트라는 새로운 전쟁 세계관에 철저하게 격파, 유린당한 체험이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일본군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패 원인 분석 안 해요. 그냥 이거지. 아닌데 안 패했는데. 나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 그래서 패배의 책임을 일선 지휘관들한테 물어서 자결시켜 버린다고. 나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왜 일선 지휘관들을 자결시켜? 목숨 걸고 싸웠을 뿐인데. 또 하나. 실전을 경험한 얼마나 소중한 인재들이에요. 얘네는 실전을 겪었으니까 다음부터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 거 아니야. 이거를 전부 다 처형시켜 버린다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지. 가면 갈수록 소중한 자원들은 다 이제 녹아 없어지고 이제 쓸데없는 결정 내리는 순회 보하고 이제 잘 모르는 이제 이 새로운 병력들이 채워지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땡큐지. 지휘부에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하나도 책임 안 져. 한 명도. 특히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혹시 아실까? 쯔지 마사노부라고. 쯔지 마사노부. 쯔지 마사노부. 이 새끼 유명. 이게 일명 자칭 작전의 신이란 놈이야. 신이네. 작전의 신이야. 작전. 얘가 어떤 애냐면은 아까 뭐 이제 왜 그 관동군이 그 단독으로 이제 러시아 쪽 가서 비행기 폭격을 한 게 있었어요. 아까 잠깐 말했었는데 폭격 계획을 하니까 대본용이 전보를 보내서 이걸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이 찌지 마사나우가 관동군 작전 참모였거든. 이 전보를 묵살해. 그다음에 자기 예하 관동군 측에는 작전 속행을 알리는 답장을 써요. 그리고 이 답장에다가 참모장하고 뭐 사령관 결재란이 있잖아. 자기 도장을 찍어서 보내버렸다. 참 대단하다. 이거 중범죄야. 이게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도 꽤 큰 범죄인데 전쟁 중인데. 이거 왜냐면 허위 명령을 내린 거거든. 그다음에 이게 다 작살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본인의 작전은 완벽했으나 일선의 졸렬한 지휘관 때문에 패했다. 잠깐 좌천됐다가 대본영으로 다시 가서 태평양 전쟁에서 빛나는 실패를 하죠, 얘가. 아, 땡큐. 그다음에 근데 전후에 고마워요, 사또. 일단 허준 씨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자, 허준 씨가 일본군 전차 지휘관이야. 전차 소련군하고 붙어가다니 개작살이 났어.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아, 우리 무기로는 일단 지금은 안 그렇지. 전차 고쳐야 돼. 전차 해야 될 거야. 이런 거 해야 돼. 그런 분위기가 싹 없어졌고 어떤 분위기가 있냐? 의외로 보병들이 대전차 전투에 유용하구나. 우와 대박. 그러니까 뭐야? 소련군 전차들한테 다대한 피해를 입은 보병의 공격이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대박. 아, 그렇게 결론이 날 수 있구나. 나는 만약에 내가 그 작전 참모였으면 아까 그 권총자산을 했다고 저는 내가 만약에 작전 참모였으면 안 됩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라고 할 거 아니야.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가라고 해야지. 형이. 가. 빨. 그럴 줄 알았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전차를 개량할 생각은 하고 공격 정신만 살려. 이렇게 정신주의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이어져서 그 반자의 돌격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네. 대본영도 마찬가지야. 자기 말 안 듣고 관동군 단독자잖아. 2개 사단 갈려나갔잖아. 그럼 줄줄이 잘라야지. 그리고 다시 새로운 지휘부 집어넣어야지. 근데 숨기기 급했어. 그러니까 원래 노모난 전투인데 일본에서 이거 노모난 사건으로 축소해서 불러. 사건? 이렇게 큰 전쟁인데? 몇만 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정말 그냥 개죽음이네. 아, 그러니까 노무나는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거로 이렇게 딱 돼버리고 묻혀버려. 어떠한 뭐 보상이나 아무것도 명예도 보상은 없고. 무슨 보상 명예? 불명예지 다 가락길이 하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로 일본은 훨씬 심하고 그럼 얘네는. 그다음에 유명한 전쟁사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엘빈 쿡스라고. 이 사람이 1985년에 발간한 노모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노모난에서 패배한 일본은 소련에 겁을 먹었다. 그래서 일본의 목표가 진주만으로 바뀌었다. 왜냐? 소련보다 미국이 다소 쉬운 상대라는 판단을 했어.
야, 나 이거 무슨 논리지? 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니 갔는데 얘가 때렸는데 너무 아파. 어. 쟤는 얘보다 약할 거야. 아 진짜 정신승리 왕이다. 야 이건 뭐. 아 정신승리 왕이 절대 못 이겨. 와. 그러니까 우리가 역전다방에서 도대체 왜 미국을 치냐 항상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것도 원인 같아 내가 보기에. 가능해. 가능해. 일본 애들이라면 가능해. 야 그러네. 아니 노모난이 진짜로 눈길을 사실은 육군은 계속해서 그렇지 진격을 뭐 외쳤었으니까. 근데 이게 소름 끼친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일본군이 소련을 공격하기 바랬거든. 아. 그럼 소련은 양면 전쟁을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다행이야. 아. 근데 뭐 공격했으면 다 갈려나갔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노모난 전투 알아봤습니다. 아. 오늘 허준 씨 어떠셨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는 남을 비웃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네. 배우려고 하는 자세.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배웁시다. 자 오늘 허준 씨 덕분에 정말 재미있고 풍성한 시간 됐나요? 아 별 말씀이요. 제가 오히려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예. 다음번 이 시간에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